네, 오늘은 금융화폐 자본주의의 저자 김원동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구독자분들께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안녕하십니까. 인문학으로 읽는 금융화폐 자본주의 저자 김원동입니다.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는 제가 한 독서를 꽤나 좀 오랫동안 하면서 제가 메모해두고 섭외해뒀던 내용들이 나중에 너무 아까운 나머지 이것을 좀 이렇게 메모를 이렇게 취합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우리 사회가 돌아가고 있는 여러 가지 화폐 경제와 여러 가지 인구 문제와 여러 가지 맞물려 있는 얘기들이 많아서 너무나 이 글이 아깝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 자식이나 손자 때들은 세계 국제 경쟁에서 1등 자리를 놓고 경쟁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세계 경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화폐 경제는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좀 알아야 1등 할수 있는 어떤 그러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경제학만으로는 너무나 돌아가는 하이브리드 경제학이 틀리기 때문에 제가 이 독서의 내용을 집대성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평소에 뭐 생각했던 것들, 또 메모했던 것들, 이런 걸 모아서 이제 책을 내신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경제학이라 하면 최소한 외국에서 박사학위 정도는 따갖고 온 그런 분들만 쓰는 걸로 우리는 생각하고 지금까지 살았는데 그분들이 수학적인, 통계적인 이러한 그 방정식으로 해석해 놓은 것들은 대부분 그 내용이 대동소이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삶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떨어진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심리학이라든가 철학, 종교와 화폐 이러한 것들이 이 경제학에 하고 어떻게 맞물려 있는가? 그런 것들을 독서를 통해서 많이 깨닫게 됐고, 우리는 감히 그런 질문들을 하지 못하는 사회 속에서 감히 기독교에 대해서 어떤 경제와 관련해서 종교와 관련해서 이렇게 말을 하면 사회적으로 너무나 따돌림 당한다거나 이런 게 두려워서 감히 질문하지 못했던 것을 이번에 제가 이 책을 통해서 마음속에 두고 있는 수많은 대중들의 그 묻지 못하는 얘기를 제가 대신 질문하는 형식을 빌어서 이 책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 이제 작가님 이력을 보니까 이제 여의도에 있는 한국 예탁결제원에서 20년 동안 약 20년이죠? 네네. 네, 주식과 채권 관리 업무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그럼 일을 하셨던 건가요? 제가 예탁원에서 근무할 때,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통화안정 채권이라든가 우리가 집을 사 주택 정책에 필요한 국민주택 채권이라든가 산업은행에서 발행한 산업 안정 채권이라든가 회사에서 각종 상장 기업에서 발행한 회사채라든가 또 주식 관련해서는 어떤 그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있는 어떤 권리 문제라든가 이런 걸 많이 실무적인 일을 많이 했었습니다. 네네. 이거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뭐 자본주의의 뭔가 기초 그런 핵심 접근을 하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우리 나라 경제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정부에서는 어떻게 재정 관리를 하기 위해서 채권을 발행해서 어떤 시장에 유효 수요를 만들어내야 된다든가 이런 것들은 제가 실무를 하면서 자세한 이론은 몰랐습니다만, 이런 채권들이 나라 경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발행되는구나, 이런 것들도 알았고, 주식 시장에서 개인들 간의 주식 거래와 관련해서 예탁원에서는 또 계좌 이체로 증권사들 간의 권리를 이전시켜주는 업무를 합니다. 그러면, 하루에 우리 국민들이 이만큼의 어떤 투자적인, 투기적인 어떤 시장이 돌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먼 발치에서 조금 이렇게 느끼는 정도였었습니다. 그 20년 동안 뭐 우리나라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고 세계적인 경제 사회도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뭐 기억나는 뭐 사건이나 뭐 이런 일 있으세요 혹시? IMF 시절에 아주 그 제가 인상적이었던 거는 말레이시아의 마티르 수상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네. 그 사람은 아마 미국의 프린스턴 의과대학 출신이면서 말레이시아 수상을 굉장히 오랫동안 하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그분은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국제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서 네. 말레이시아는 IMF라는 금융단체 세계적인 기구에서 IMF 프로그램을 받으라고 했을 때 우린 죽어도 안 받겠다. 조지 소로스 같은 사람은 자기 나라에 발붙이지도 못하게 하겠다. 네. 이런 거를 제가 보고 그분의 그 가지고 있는 세계관과 국제정세를 파악하는 지도자로서의 능력을 엄청나게 존경을 했었고 네. 그 이후에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IMF에서 모든 것을 다 요구할 때 하나도 뭐 저항 없이 아주 순수하게 다 받아들여서 지금 우리나라 모든 경제는 사실 종업원만 우리나라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을 뿐이지 네. 지분은 뭐 60% 이상 그 당시에 네. 외국계 자본으로 다 넘어간 것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돌아가신 분도 있습니다만 그런 분들이 우리나라 국민들을 위해서 네. 세계관이나 국제정세를 너무나 모르는 건지 알면서도 같이 바지사장 역할을 해주는 건지 네. 그런 차원에서 저는 말레이시아의 마하티르 수상하고 싱가포르의 리카뉴 수상이라든가 네. 이런 사람들하고 완전히 비교가 돼서 저는 그 98년도 정도에 우리나라의 그 지도자나 관료들한테 많은 실망을 했었습니다. 이제 이제 뭐 대기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전 예타건도 뽑아도 될 것 생각이 드는데 네. 내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내 생각보다는 적은 양의 업무를 하면서 생각 이상의 많은 돈을 급여를 받더라 이 말씀이신 네.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거기에 이제 이 자본주의 시스템이 돌아가는 비밀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때 그런 고민을 하시면서 책도 읽으셨다 하셨는데 네네. 답을 찾으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관료든 대학에서 가르치는 경제학 교수든 선진국 국민이 되기 위해서 우리 시민들이든 네. 일단 의식개혁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 당시에 젊은 시절에도 네. 나한테 이렇게 월급을 많이 주면 내가 집에 들어가서 밥 먹으면 안 된다. 내가 밖에서 자영업하는 장사하는 사람한테 팔아줘야지 내가 집에 들어가서 밥 세 끼 다 챙겨 먹으면서 네. 주는 월급 다 모아서 다른 사람보다 빨리 집도 사고 좋은 차도 타고 다니고 은행에 동그라미도 저금통장에 더 많이 그리고 네. 이렇게만 하면 어떻게 말해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월급을 많이 받고 돈이 많은 사람들이 시장에서 돈을 안 쓰면 네. 경제는 안 돌아간다는 그 자체를 제가 그 당시에 그걸 알아서 제가 제 자랑을 하는 거가 같이 들리겠습니다만 네. 다른 사람들도 세상이 돌아가는 작동 원리는 내가 월급을 많이 받으니까 내가 시장에서 써줘야 된다라는 그런 정도 생각은 좀 해야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우리나라 소위 엘리트 네. 지식인들이 소위 전문직입니다. 네. 후보 네. 전문직들이 네. 약 450만 명 내지 600만 명들이 네. 의사, 판사, 변호사, 네. 뭐 회계사 네. 수많은 그런 전문직 중에 있는 사람들이 이번에 다주택 갭투기 하다가 다 은행에 금융노예로 낚인 겁니다. 네. 그분들이 연봉이 한 달에 몇천만 원씩 월급 받는 사람들이 사회에서 그러지 않아도 존경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에서 그 신용으로 직업을 보고 10억, 20억 대출을 해주면 네. 그걸 가지고 아파트를 사서 전세 놓고 아파트를 7개, 13개씩 사서 저금리 때 그렇게 노후관리하라고 은행에서 그 뒤에서 살살 꼬시니까 네. 그렇게 투자해놨다가 지금은
월급 타서 이자 갚기 지금 바쁘고 아마 그 중에서 자살한 사람도 꽤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전문직에 있고 소위 존경받는 지식인들이라면 네. 아, 수많은 서민들을 위해서 뭔가 모범적인 생활을 하고 그만한 다른 어떤 존경받을 수 있는 다른 삶의 가치를 두어야지 똑같이 서민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나 똑같이 집이나 여러 채 사서 네. 이웃을 거지로 만들고 나는 부자로 살겠다는 그러한 심보는 우리나라의 지식인으로서 상당히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생각이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좀 더 그 발전하기 위해서는 네. 이러한 우리가 시민의식이 좀 깨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제 책에서 또 우리가 종교, 철학 네. 이런 것들이 그 경제학하고도 많이 맞물려 있다는 것을 네. 좀 많이들 같이 공감하고 토론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